예, 저는 지금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그좀 듣기에 생경하신 기관 이름일 것 같은데, 이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름을 좀 바꾸었고요. 하지만 뭐 하는 일은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한국학 연구를 하고, 그리고 부설 대학원이 있어서 이제 석사, 박사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국제 교류, 그리고 해외 한국학 지원 등을 요즘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 적어서 저도 뭐 어쩌다 보니 지금 보직을 맡고 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근데 우연찮게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도 사실은 이 한반도와 그 외국인들과의 교류여서 오늘 이렇게 저뭐 불려온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디든 불러주시면 가서 이제 제가 공부하는 거 떠드는 게 제일 즐거운 일이어서 좀뭐 이렇게 제목이 조금 거창하게 잡혔습니다. 한반도 고려시대 한반도이고요. 그러니까 짐작하시겠지만 13, 14세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때는 우리나라 역사로는 고려 왕조의 후기가 되겠습니다. 고려 왕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918년 태조 왕건이 개창을 했고, 1392년 조선의 이성계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기 전까지 한 500년 정도 존속을 했었는데, 뭐 최근에 고려 거란 전쟁은 많이들 보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게 이제 이 한반도가 뭐 외침을 많이 받았다면 많이 받았습니다. 거란의 침공을 받은 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에서 묘사했던 난리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외에 여진족하고도 분쟁이 좀 있었고, 근데 뭐그두 분쟁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피해가 막심했던 게 바로 1231년부터 시작돼가지고 30년 동안 지속이 된그 몽골의 침공입니다. 근데 아마 몽골 침공 이후에 뭐 그리고 이제 흔히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단어가 원 간섭기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몽골이 세운 제국이 중국 글자로는 원자를 따가지고 몽골 원제국으로 보통 많이 지칭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원제국의 간섭을 많이 받았던 시기다 해서 이제 원간섭기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는 뭐그 고려가 몽골의 복속이 되었다 해서 이제 몽골 복속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마 이미지가 안 좋으실 거예요. 이 시기, 특히 고려 후기, 아마 고려 후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들어보실 기회도 적었을 것 같고, 들어도 아, 뭐그 우울한 시기 뭐 그걸 공부하고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한국사에서 뭐 보통 왜 통일신라 시대 또는 뭐 발해까지 넣어서 남북국 시대 또는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하지만 이렇게 외국 종족 또는 외국을 가지고 시대를 명명한 경우가 딱두개 있죠. 원간섭기가 있고 또 언제가 있습니까? 일제강점기가 있죠. 예. 그두 시기 모두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픈 시기인데, 일제강점기는 또 국권까지 뺏겼으니까. 그래서 사실 일제강점기 36년은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한국인이 세웠던 나라의 이름으로 명명을 할수 없는 시기여서 그렇게 명명이 됐는데요. 고려 후기에 해당되는 이 원간섭기는 안 그렇거든요. 얼마든지 고려 후기라고 할수 있는데 왜안 하는지 한 번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요. 좀 서서히 길어질 것 같아서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시기에 한반도를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여러 종류인데, 대표적으로 몽골인과 회회인이 있어서, 회회인의 정체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와 교류하던 고려인들까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예, 목차는 뭐 대강 이렇습니다. 오늘 한 두어 시간 시간을 주셨는데 앞에 한 50분 정도는 저기 이번 이 한반도에 온 외국인들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남은 50분 동안 3번 글을 맞아가지고 고려인들이 뭐 했나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먼저 요거를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이 몽골은 몽골에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뭐한두번 갔다 왔는데, 굉장히 광활합니다. 오늘날 몽골. 물론, 근데 너무 광활하다 못해서 쓸쓸하기도 하고 황량하기도 한 부분도 있고, 또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정서가 많이 달랐겠다. 뭐 지금도 다르시고, 그때도 달랐죠. 근데 이제 요걸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몽골인들을 처음 만났던 고려인들의 문화 충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인데 그 제일 처음 만났던 건 사실 1218년이에요. 그때 한창 칭기스칸이 이제 몽골 군사들을 끌고 동북아로 이동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여진 족들에게 복수하겠다고 그때 여진 금나라가 아직 화북 지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왔는데 이제 중국의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거예요. 몽골 그 험악한 기병들을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근처에 와서 여진 금나라를 건드리기 전에 근처 종족들을 하나 둘 정벌을 해 나가는데 하다가 좀 힘겨우면 또 근처에 있는 다른 종족들을 찾아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깨부시고 나중에 그 종족도 때려잡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몽골 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진 금나라의 경계 지역에 있던 일정한 세력을 때리려다가 안 돼가지고 고려에 도움을 요구해 왔던 게 1218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는 딱 보니까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도와주긴 싫고 근데 안 도왔다가는 이제 맞을 것 같고 도와주고 난 다음에도 뒤통수를 맞을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돕습니다. 그래서 1218년, 19년 이제 공동 군사작전까지 벌이고 화기애애하게 몽골 장수하고 고려 장수들 사이에 형제 맹약까지 맺고 헤어져요. 근데 이제 불안불안하죠. 그 언제 또 쳐들어올까? 근데 그때 이제 몽골 족들은 또 정신이 없어요. 들어와서 이제 여기저기 먼저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같이 덩치가 큰 나라를 건드려도 건드려야 할 테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준비가 되어서 쳐들어온 게 이제 1231년이고, 그때부터 1259년까지, 가끔 40년 침공 얘기를 하시는데 30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조금 뭐좀 단속적으로 한참 때리다가 또 물러갔다. 또 들어와서 또 때리고 또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게 이제 1259년까지, 그러니까 1230년대, 40년대, 50년대입니다. 뭐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뭐 죽은 사람은 1년에 죽은 사람이 뭐 20만 명이라는 기록도 있는데 뭐 당시 인구 수가 오늘날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적은데 1년에 그만큼 죽었다니까 이 30년 내내 통산을 했을 때몇 명이 죽었을지 짐작도 못 합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안 죽었다 하더라도 집을 떠나서 유랑민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또 이제 섬에 들어가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정부가 또 백성들은 냅두면은 지켜준 능력은 없고 냅두면은 다 죽을 판이니 섬으로 들어가라고 등을 떠밀기도 합니다. 고려 정부 그러니까 국왕과 관료들 본인들은 이때 아직 무신 정권기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충헌의 아들 최우가 정권을 잡고 있고 글쎄 뭐 군인이 정권을 잡았는데 왜뭐 항전을 할 생각을 않고 섬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군인이어서 감이 빨라가지고 안될것 같으니 먼저 들어갔던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최씨 뭐 무신 정권에 대한 평가는 뭐 오늘 드릴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뭐 백성들이 난리가 나니까 뭐 정부는 일단 세금도 못 거두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다 죽어서 이제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군인들은 뭐 진작에 다 죽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각종 문화재 뭐 경주 황룡사의 탑이 뭐 불타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13세기 전반에 이제 뭐 고려인들한테 거의 지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1259년에 이제 이른바 강화를 맺습니다. 그더 이상 안 쳐들어오기로. 이때 즉위하는 이제 몽골 황제가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세조 쿠빌라이입니다. 이 사람도 매우 뭐좀 웃긴 배경으로 황제가 되죠. 그 자기 형인 뭉케라는 황제가 딱이 1259년 고려하고 몽골 군 사이에 강화가 이루어지던 그 시점에 딱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몽케 황제한테 동생이 셋이 있는데, 첫째 동생, 둘째 동생, 셋째 동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둘째 동생은 뭐저 이란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저 멀리 가 있고, 첫째 동생하고 막내 동생이 서로 이제 지 죽은 큰형 뒤를 잇겠다고 서로 이제 쌈박질을 하죠. 그래서 양쪽이 다 황제를 자처를 하고 한 10년 동안 형제가 싸웁니다. 그 바람에 사실 이때 쿠빌라이가 당시 고려 왕은 원종이라는 국왕인데요. 원종한테 이제 그만 강화도에서 나와라. 언제까지 버틸래? 하고 협박을 하거든요. 근데 원종이 보기에 지금 나갔다가는 제 침략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 하면서 이제 최씨들이 못 가게 한다 이렇게 핑계도 대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몽골 제국이 좀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면은 아마 당장 끌려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쿠빌라이가 지 동생 잡느라고 정신이 없어 놓으니까 원종이 결국 10년을 더 버티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고려의 수도가 있었던 시기가 1232년부터 1269년까지입니다. 강화도 많이들 가보셨죠? 예, 거기, 근데 그 가시면 고려궁지라는 유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강화도에 고려 정부가 피난 와 있을 때의 고려 궁궐 터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매우 작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궁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궁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래 궁지의 가장 뭐 끝쪽에 조그마한 일부분에 불과했던 곳으로 보이는데, 지금 더 유적들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지금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그러니까 궁색하게 있다가 이제 1269년, 1270년 나왔고, 근데 이제부터 이 몽골의 간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 육사라는 거는 뭐좀 길게 말씀드리기는 너무 좀그좀 그냥 듣기 지루하실 것 같아서, 뭐 그러니까 호적 자료도 내놓아라, 뭐 이렇게 병사도 내놓아라, 그다음에 한반도 내에서 몽골 군들이 이동할 때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역 시설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 새로 역을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요구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역시 들어보셨던 단어이겠지만 그 다루가치들, 몽골의 감시 인격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라, 보낼 테니까, 뭐 이런 거. 환도는 이제 개성으로, 개경으로 돌아오란 얘기이고, 입조는 고려 왕한테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 황제한테 인사해라. 그때까지는 고려 왕이 직접 중국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이제 이때는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몽골족들은 이 발원지와 또 출신 지역들이 엄청 광활했기 때문에, 원제국이 나중에 수도로 만든 건 이제 오늘 베이징입니다만, 클대자 수도 대도 다이두라고 이제 해서 이제 했습니다만, 저쪽 카라코름 쪽에 상도라고 또 있어요. 그 보통 거기서 많이 지냈기 때문에 고려 사신들이 이제 힘들게 중국 갔다 또 이제 쫙 광활 이제 동북 거쳐가지고 상도까지 가서야 이제 만나는 그런 공경들을 겪었던 것이 이제 요 입조. 숙위는 이제 아직 왕이 되지 않은 고려의 왕자들, 특히 이제 세자를 포함해서 어릴 때 들어와서 중국의 원제국 정부 안에 와서 이제 이렇게 그 견학을 하라는 거죠. 원제국 정부 내에서 이제 황제와 이 중신들이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몽골인들이 어떤 승리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고 단행하는지 봐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세뇌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곡물도 내놓으라고 하고, 뭐 금, 은, 동, 철, 뭐 비단, 모시, 뭐 돗자리, 종이, 뭐 수공업품, 뭐 공예품, 뭐 인삼, 말, 매, 뭐다 내놓으라고 하죠.
그다음에 제일 고약한 건 이제 남녀 공출. 그러니까 자제들이 이제 아들들, 그다음에 수많은 딸들 다 내놓으라고 하고. 또 이제 고려의 백관제도, 정부 구조죠. 뭐 이렇게 그 뭐 삼성육부제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그거 다 꼴보기 싫으니까 다 이제 바꿔라. 그래서 이제 관제도 격화시키고. 또 당시 국왕들 아마 아시겠지만 충자 붙은 국왕들이 딱 이때이거든요. 충자 붙은 국왕들 이름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충열왕, 예. 충선도 있고요. 충숙도 있고. 충해. 예. 충열, 충선, 충숙, 충해이고 그다음 누굽니까? 충목 누구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운데. 그다음에 충정이 또 있고 충자는 그게 마지막인데 그다음 왕이 공민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민왕은 이제 나중에 명에서 이제 시호를 줬기 때문에 근데 충자 붙은 국왕들은 시호를 이제 원제국 황제에게서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국왕들이 재위 기간을 보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재위하고 그때 죽으면서 이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또는 딸은 이제 친족이 되는데 자꾸 이 시기 국왕들은 재위 기간이 쪼개져요. 충렬왕은 1274년부터 죽기는 1308년에 죽었는데 가운데 재위기간 따지면은 1298년 1월부터 8월이 빠집니다. 1298년 1월달에 퇴위를 당한 거죠. 번 황제한테.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잠깐 등장했다가 아들이 또 쫓겨나고 8개월 만에 그게 충선왕이죠. 또 복위를 충렬왕이 하고 이제 1308년 죽을 때까지. 충선왕은 또 이제 1308년부터 13년까지 하는데 그때 죽어서 그만둔 게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또 충숙한테 넘겨주죠. 그다음 또 이제 비슷한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특히 충렬 충선 때가 좀 고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왕이 동시에 살아 있는 상황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그걸 중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 정동 행성은 동쪽을 정벌한다는 거죠. 동쪽은 어디일까요? 일본입니다. 일본 정벌인데 그 당시 쿠빌라이가 동남아시아 정벌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퍼즐 하나가 일본이었어요. 근데 그 일본 정벌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수전의 해전에 익숙하지 못한 몽골 쪽으로서는 이제 뭔가 중국 그러니까 강남 항구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근 지역에 이제 그 한반도를 이용을 해야 됐던 거죠. 근데 원제국이 남송을 무너뜨리고 오늘 뭐 이렇게 닝보 영파나 이제 뭐 상해, 뭐 천주 이런 지역들을 점했던 거는 굉장히 뒤입니다. 그래서 그게 1270년대 말 이후니까 근데 그 전에 일본을 때리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한반도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려가 정동행성 그 일본 정벌 업무에 동원되면서 한반도에 고려 정부와 별개의 일종의 파출 기관으로 정동행성이라는 게 세워집니다. 오늘날 중국의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의 시초가 바로 이 원제국 시기의 행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고려의 풍속이 또 뭐 어떻다고 시비를 걸고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입성론이라든가 뭐 심화옥립운동 이건 좀 넘어갈게요. 나중에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얼마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 우리가 영토를 많이 뺏겼던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동북면에 이제 쌍 지역에 이제 조씨와 탁씨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힘들어가지고 투항을 하면서 그 지역이 제국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 오늘날 이제 서경, 그러니까 평양 이북이 또 유사한 이유로 또 원에 넘어가서 동령부라는 이제 원제국 지방제도상의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일본 정부 얘기 전 먼저 해버렸네. 예, 그 다음에 저건 응방과 둔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쟤 왜 불렀냐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강의를 들으시려고 온 건 아닐 것 같아서 그 저도 이제 사실 뭐 저희 조부께서 역사를 하셨고 이제 저한테는 뭐 조선시대나 이제 뭐 토지제도 이런 거 공부 안 하냐고 이제 뭐 야단도 많이 치시곤 했는데 저는 이제 자꾸 이 시기가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또 덜어 있기 마련이고 또 우리가 좋다고만 생각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몰랐던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통념이나 상식은 사실 얼마든지 뒤집어 보기 나름으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전해줄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시기에도, 왜냐면 이게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깁니다. 이게 거의 150년이거든요. 근데 몽골의 수탈, 간섭, 뭐 포갑, 이게 36년도 너무 길어서 이렇게 우리 한민족이 저항을 해서 간신히 나라를 되찾았는데, 이렇게 긴 시기 지속이 되었다면, 고려와 원제국의 공존이, 그렇다면 그 시기 150년에 내내 이제 고려인들이 도탄에 빠져서 신음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가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몽골 원제국과의 공존이 길어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고려인들이 노력을 하기 나름으로 또 한반도의 상황이 개선되기도 하고, 또 사실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고려가 망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1392년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원제국과 고려의 공존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고려 왕조 스스로도 그 국초에 이제 후삼국의 분열을 이제 통일을 하고 등장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건 매우 의미 있고 힘든 아주 거대한 업적이었음에도 사실 국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초에 만들었던 제도에도 여러 결함들이 있었고, 사실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 고려가 500년 버틴 건 많이 버틴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한 한번더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전개되었던 변화들이 나름대로, 이게 절대 몽골 원제국이 이제 고려에 도움됐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 처해서 고려인들이 벌였던 노력이 결국 고려인들한테 전화위복이 되었던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국왕들이 이제 개혁을 하는데, 요즘도 개혁은 참 어렵죠. 근데 그 개혁이 어려운 거는 뭐 기득권의 저항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방법론이 너무 고식적이어서 이제 또 효과가 없는 방법론을 쓰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때 국왕들이 이전 국왕들과 다른 게 뭐였을까요? 혈통 부분인데? 몽골 혼혈이죠. 물론 충열왕은 이제 혼혈은 아닙니다. 순수 고려인인데, 이제 그래도 고려 국왕으로서는 첫 국왕이라는 타이틀이 이제 몽골 공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인 최초의 국왕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충선왕은 이제 그 공주의 아들이니까 이제 최초의 혼혈 국왕이고, 그뒤 국왕들이 모두 충숙, 충해, 충목, 충정, 뭐 공민까지,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우왕, 차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 몽골 피를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갖고 있는 혼혈 국왕들이. 근데 혼혈 국왕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혼혈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죄송해요. 대답 주셨는데 제가 못 들어가지고.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간주하고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은 그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고려 전통만이 그 이렇게 답이다 이런 사고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몽골 것만이 좋은 것이 이렇게 너무 또 이제 편향으로 가버리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이 혈통이 반반이면서 또 왕위 계승권자이다 보니 그 고려 전통하고 몽골의 관습,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치하 중국이 그 원제국의 일부로서 또 이전과 다르게 운영했던 여러 제도들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알차게 써먹어요, 개혁에. 오늘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시기의 새로운 특질 중 하나다. 그러니까 그다음 고려 관료들도 이 눈이 뜨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오해 소지가 좀 있는데, 고려 관료들은 원래 고려 국왕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들이죠. 근데 그 왜냐면 이제 고려 국왕이 바로 고려 관료들한테 녹봉도 주고 땅도 주고 벼슬도 주고 타이틀도 주고 하는 존재니까. 근데 요 시기에 몽골 원제국에서 그 황제가 또 고려 관료들한테 이 관직도 주고 타이틀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막 이래요. 그 처음에는 관료들도 좀 뜨악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의 맹주가 뭘 자꾸 주니까 이거 받아도 돼? 뭐 이러다가 일단 받아보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1년, 2년, 5년, 10년 계속되면서, 그 다음 그때 이제 또 시행되는 게 원제국의 과거인 거예요. 과거 시험. 그래서 고려에서 이제 원제국 과거 시험 보겠다고 또 많이 유학을 갑니다. 오늘 치면 이제 뭐 미국 유학 가고 유럽 유학 가고 뭐 그러니까 동남아 가고 이제 다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목 졸려서 이렇게 나왔지만, 그다음에 이제 벼슬 같은 걸로 회유를 당한 격이기도 할수 있지만, 이전에 한반도의 관료들 뭐 통일신라 때든 뭐 고려 전기든 중기든 이전의 관료들, 특히 나중 조선 시기도 마찬가지지만 조선 시대도 사실 외부와의 교류는 매우 신중하고 소극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는 이 지평선이 이후 조선 시대에 비해서도 비교할 수 없으면 넓게 열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상인들이 있는데, 상인들의 이제 이 동서 세계관 교육이라는 건 이제 많이들 쓰시는 표현이 이제 실크로드이죠. 실크로드는 사실 뭐 육상도 있고 해상도 있고 초원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비단이 주로 오갔기 때문에 실크로드라는 명령이 붙은 건데, 뭐 도자기들이 온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세라믹 로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온갖 종류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근데 그 실크로드라는 것이 몇번 변곡이 있어요. 저 옛날에 뭐 당나라 때뭐 그때부터 이제 있었죠. 근데 그때 그 실크로드가 다니기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그러니까 목숨, 그러니까 뭐 무역으로 이윤을 남기는 건 둘째 문제고 살아 돌아오는 게 이제 힘들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왕조들, 그 다음에 저쪽 무슬림 그 이슬람 지역에 있는 그 정치체들이 얼마나 이제 영향을 더 퍼뜨리느냐, 그래서 자기의 영향력이 작동하는 지역에까지는 치안을 제공하느냐가 이 실크로드 무역의 가장 큰 관건인데, 그래도 양쪽 정치 세력들이 포괄을 못하는 빈틈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원제국 시기는 매우 간편하게 원제국이 다 먹어버려요. 이제 동북아시아부터 유럽까지 다 먹었죠. 그러니까 치안 부분에서 상인들의 활동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진 셈이고, 근데 그 광대한 네트워크를 고려 상인들이 이용을 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고려의 돈, 이때는 은병이라는 이제 항아리 모양의 이제 은괴, 또는 못 쓰는 포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일정 규격을 잘라가지고 쓰는 포화,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될수 있었고, 원제국에서 쓰던 지폐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 그게 고려의 기존 화폐를 대체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수탈들이 일단 갑자기 중지가 돼요. 이게 1230년대 몽골 침공이 한창일 때도 뭐 그때 뺏어간 건뭐 말할 것도 없고, 60년에 강화가 이루어지고 70년에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돌아오고 그래도 계속 뜯어가요. 근데 1280년대 후반이 되면은 갑자기 곡물 내놔라는 요구가 없어져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시는 분? 그때까지 그 몽골 원제국하고 싸우던 게그 송나라, 남송이거든요. 남송이 이제 강남의 거대한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남송이 드디어 1276년에 수도가 함락이 되고 79년에 황제가 잡혀요. 그리고 1280년대부터 몽골 원제국이 강남 지역에 사람들을 들여보내가지고 그 지역의 이제 재원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걷다가 세금을 다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리고 바로 그때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는 더 곡물 요구를 안 해요. 중국에 뭐 물건이 하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더 이상 이 조그만 땅덩어리인 한반도에서 물건을 뜯어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뭐 우리로서는 큰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뭐그 부분을 우리가 기뻐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다른 데를 이제 터니까 우리를 안 터게 된 것일 뿐이어서.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려 원래 외부 무역을 되게 좋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다 팔고, 그러니까 이전에 왜 송나라 상인들 송상 많이 오고 고려인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건 사실 오늘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송나라가 어려워지면서 송상들이 안 오죠. 그다음 몽골 침공이 시작되면서 한반도가 이제 박살이 나고 상인들이 무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나마 강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일단 끝났으니까 무역 대외 무역을 재개를 해야 되겠는데 아니 내다 팔 물건이 없는 거예요. 자꾸 뜯어 먹히니까. 근데 이게 수탈이 중지가 되면서 고려인들이 밖에 내다 팔 잉여 물품들을 확보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 이제 중요한 점이어서 그 이게 벌써 1280년대이니까 우리가 보통 원간섭기라고 표현하는 시기가 1360년대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년 동안은 고려가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조금 이제 주목이 안 된 거죠. 다음에 가장 특이한 게 요 시기 고려인들이 뭘 했다고 합니까? 머리하고 그 뭐 변발리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몽골식 호복을 입었다고 하는데 요거를 왜 고려인들이 호복하고 변발을 입게 되었다고 혹시 아시는지? 몽골이 시켜서? 그 몽골이 좀 이렇게 눈치를 준 게 좀 있긴 한데 그 당시 충렬왕이 그 이제 좀 선제적으로 제국의 환심을 좀 사서 물론 이제 그냥 아첨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계속 교섭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한반도에 들어와있는 몽골 군들도 좀 내보내야 되겠고 다루가치들도 좀 줄여야 되겠고 일본 정부에 자꾸 하라고 하는데 일본 정부에 동원되는 고려의 병력 수 선박 수도 막 좀 줄여야 되겠는데 교섭을 막 한창 해야 되는데 원제국하고 너무 이제 스킨십이 없는 거예요. 일단 와이프는 일단 쿠빌라의 딸을 받아들였으니까 그걸로 스킨십은 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나서가지고 고려인들한테 일종의 좀 오지랖인데 고려인들한테 호복하고 변발을 해라 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변발은 그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이제 어릴 때 러시아 동화 읽고서는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나 싶었는데 이건 보니까 이제 이건 인디안 머리였고 이제 잘못 알았고 여기에만 머리를 남기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기엔 매우 해괴한 머리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런 일을 그러니까 요것만 남기고 이제 잘린 고려인들은 뭐 저기 근대 시기에 이제 뭐 단발령 같은 거 그거 당하던 이제 조선 양반들이 겪었던 서름이나 충격에 비해 할 바가 안 되는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시기에 대한 관점이 아, 고려의 전통 관습은 멸절이 됐겠구나 가 이제 이 시기를 바라보는 또 다른 통념입니다. 근데 사실은 안 그래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 부분 전통들이 많이 좀 스물스물 알게 모르게 생겨나는데 근데 또 보면 또 몽골 원제국에서 또 그런 고려 관습의 부활을 또 반대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지들이 워낙 그 이 초원 지역에서 떠돌다가 이제 갑자기 정주족이 들어와 놓으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간섭을 막 했던 것이지 나중에 고려가 이제 뭐 이렇게 이것도 사려놓고 저것도 복귀해놓고 하는 거 거기에 또 일절 태클을 안 걸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기 결과적으로 이제 14세기 전반이 되면 이제 물론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생각보다는 몽골이 도래하기 전에 고려 사회와의 차이점을 논한다면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또 영토도 회복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공민왕이 공민왕을 보통 반원 군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원 계열 펴졌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건 공민왕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공민왕이 정말 많은 개혁을 해요. 근데 그 원 제국과의 관계를 이번 기회에 당연히 끊겠다가 아니고 이것도 다 타협과 절충과 교섭의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드릴 말씀 좀 너무 미리 얘기한 것 같은데 세조 쿠빌라이를 막 들먹이면서 이제 얻어낼 걸 얻어내는 이제 교섭의 묘를 버렸다는 부분이 이제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릴 이제 그 유형은 인간 그 군상의 유형은 총 세 가지입니다. 일단 몽골의 관료와 상인인데요. 그 중에서 몽골의 관료는 이를테면은 관료라고 하긴 조금 못하고 그 고려에 시집 왔던 몽골 공주들의 그 사사로울 사자 속할 속자 써가지고 사속인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몽골 어로는 게이린구 겁련구 그러니까 시종입니다.
근데 시종인데 이 시종들이 권력이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그 원제국 내에서는 사실 그렇게 좀 뭐 아주 미관 말직인데 공주를 최측근에서 보좌를 하다 보니 좀 말발이 세진 것일 뿐. 근데 얘들이 고려에 와서는 몽골 제국 공주가 이제 고려에 와서 사실 대변하는 것이 원제국 정부와 황실의 이해관계이지 않습니까? 고려인들이 몽골 공주가 이제 재채기만 해도 이제 뭐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밑에 시종들이 이제 호가호위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한 관료 1군 나머지 관료 2군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동행성이라는 곳이 세워지는데 그 정동행성의 관료로서 고려에 파견이 되었던 요건 이제 정식 관리입니다. 그 관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관료군이 두 군이고 두 명, 두 명씩 네 명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또 한 부류가 상인인데 상인들은 사실 이름들이 안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기를 공부할 때 쓰는 사료가 고려 쪽으로는 고려사, 고려사절요가 있고 그에 더해서 이제 이 시기 살았던 고려인들이 남긴 문집들 뭐 근데 가정 이곡, 모군 이색, 뭐 익제 이재현 이들이 남긴 문집들,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 묘 속에 넣었던 묘지명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묘 속에 집어넣는 위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죽은 다음에 이제 뭐 죽은 사람의 아들 또는 친구가 가서 그 망자의 친구나 이제 그 동학한테 글 좀 써줘. 그러면 다 이제 그 망자의 인생을 이제 찬양하는 논조로 써서 그래서 이제 사료로서는 조금 이제 걸러 읽어야 될 부분도 내포한 기록이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굉장히 귀중한 기록이고, 이제 고려 쪽 기록이 그렇다면 원 쪽은 뭐, 저기, 원사라는 기록이 있죠. 중국 25사 중에 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몽골 원제국이 되게 특유의 법전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 중국과 결합해가지고, 광대한 지역을 다스려야 되다 보니까, 법이 제일 유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골 관습과 한식, 한족 법이 결합이 된 법전들을 한 네 번, 다섯 번을 만듭니다. 그게 남아있어서 우리한테 또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 모든 기록들이 상인 이름 하나 제대로 안 남겨놓고 있어요. 왜냐면 상인들은 민간 영업을 하니까 이 관찬 자료를 찬술하는 이 집필자들의 이 레이더에 안 걸리는 거예요. 상인들은 그냥 제가 이제 몇 가지 유형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아까 말씀드린 계일인구들인데요. 그 인후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장순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인후는 몽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홀라데, 홀라알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의 몽골식 이름을 중국어로 이제 표현한 거를 오늘날 우리의 중국어 한자 발음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이제 원래 발음이 어떤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몽골 사람이고 생물연대는 저러 하고요. 장순용은 이 사람은 몽골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어디 사람이냐? 이 사람은 회회인입니다. 돌 회자 써서 회회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모호한 개념인데 그래서 시기별로 좀 달라요. 근데 요 시기 고려와 원의 기록에 등장하는 회회인은 일단 종족적으로는 위구르 또는 중앙아시아인으로 보시면 되고 종교적인 배경은 무슬림으로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근데 이 회회인들이 이제 몽골 원제국 시기 하여튼 몽골 제국 안에서 밖에서 그냥 뭐 엄청난 화력을 보이고요. 제국의 무역을 뭐 도맡다시피 하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두 사람 포함해서 이제 여러 명이 몽골 공주. 그 공주의 이제 호는 보통 제국대장 공주라고 하는데 그 제국은 뭐 저기 이 원제국 할 때 그 제국은 아니고 제나라 제자를 쓰는데 그 몽골로 그러니까 고려로 시집 왔던 최초의 몽골 공주로서의 제국대장 공주의 시종 중 두 명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와서는 이제 처음 오니까 자기들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 스트레스도 만만치가 않고 공주 스트레스는 지가 다 받고 열 받으니까 이제 고려 관료들하고 이제 툭툭툭툭 거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인후의 경우는 하여튼 술자리에서 뭐 매번 싸우기도 하고 장순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매우 흥미로운 부분인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는 이제 몽골에서 온 사람들을 의외로 긍정 평가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이 사람들한테 좋은 점이 더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왜냐면 나쁜 면을 우리가 많이 아니까 이런 면모도 있었다는 거는 이제 일종의 좀 균형적인 과거 회고를 가능케 하고자 좋은 부분을 일부러 끄집어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 거는 좀 미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기 고려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또 해요. 의외로. 왜냐면 이 사람들도 이제 고려에 온 이상 자기도 살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몽골 제국 안에서는 굉장히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의 공주의 시종이니까 그뭐 전체 그 관료 위계 구조 내에서는 이제 최말단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니까 고려인들이 막 떠받들어 주죠. 그 다음에 하다 보니 또 자기 이제 몽골 공주가 뭐 이혼하고 돌아갈 것도 아닌데 자기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될것 같고, 근데 자기도 살길을 찾으려고 하면서 이 공주의 시종들이 서서히 고려왕의 최측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려왕한테 벼슬도 받고 보상도 받아야 되니까 고려왕의 지시를 하나 둘 받들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근데 당시 고려가 어떤 업무에 이들을 이용했겠습니까? 당연히 몽골 출신이니까 원 제국과의 교섭 업무에 그들을 동원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고려 정부 이제 개성이 잘 나와 있는데 누가 이제 음해를 하는 거예요.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제 고려 정부 다시 강화도로 가려고 한다. 이번 기회에 한번더 때려잡아라. 이렇게 누가 들어와서 이제 쿠빌라의 귀에다 이제 속삭이면은 그걸 듣고 이제 또 사신이 와서 야단을 치겠죠. 충렬왕을. 그러면 충렬왕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인후를 보내가지고, 아, 이거 뜬소문이다 하고 이제 설득을 하고, 그 이제 없던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데 이제 그원 황제가 이제 고려 관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뭐 만호직이라든가 각종 타이틀을 주는데 그걸 일일이 와서 받아갖고 와서 이제 수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쿠빌라이가 1294년에 사망을 하는데 그 손자 테무르가 즉위를 하죠. 성종이 됩니다. 근데 당시 뭐 충선왕의 이제 또 다른 몽골 공주와의 혼인도 주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고려왕한테 이 타이틀도 좀더 주시라고, 이제 고려왕이 이제 등 떠밀어서 이제 가서 좀 타이틀 좀더 내려놓게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몽골 출신 공주의 시종으로서 국왕의 측근이 된이 몽골 쪽 사람들이 이제 대행을 하는 것이 이 시기에 흥미로운 현실 중 하나입니다. 장순용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더 이제 더 적극적입니다. 또 충렬왕도 이제 장순용을 좀더 이뻐했던 것 같고, 몽골군들이 이제 일본 정벌을 한다고 한반도에 들어와서 이제 근데 소하고 농기군은 갑자기 왜 튀어나왔느냐? 그러니까 일단 일본 정벌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제 배를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배도 중요하지만 병사들이 이제 먹을 양식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주둔군이 먹을 병참미를 생산하는 토지라는 의미가 바로 둔전인데, 그 둔전 지역을 일단 원제국이 여기저기 막 임의로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이제 고려인들의 이제 그 농기구, 그 다음에 말다 뜯어내서 이제 경작하는데 활용을 하는 거죠. 고려인들이 이제 안 내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뺏기기는 억울하니까 사가시라고, 돈뭐 이렇게 헐값으로라도 괜찮으니까 사가시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가격 교섭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장순용이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삼별초. 삼별초도 사실 많이 들어보신, 그 삼별초가 이제 그뭐 끝까지 몽골에 항전한 걸로 유명하긴 한데요. 사실 공이 있다면 과도 큽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이게 무신정권의 호위부대이거든요. 그 권력을 놓기 싫어가지고 사실 몽골에 권력을 유지하고자 몽골과의 강화 개경으로의 귀환을 추진하는 고려왕과 정부를 그렇게 못하게 막은 측면이 있어요. 근데 원종이 이걸 강행해 버리니까 이제 반발을 하고 난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경 쪽에 나가 있던 관료들의 식솔들을 다 납치해 가지고 이제 진도에 갔다가, 진도에서 제주도 갔다가, 1270년대 전반 3, 4년 동안 이제 한반도 남부를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데, 이 삼별초가 이제 물론 자진해서 삼별초에 붙은 사람도 있고 다만 납치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납치된 사람들이 삼별초가 다 토벌이 된 다음에 집으로 못 돌아가고 다이 원제국이 설치한 둔전으로 다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불려먹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원제국이 둔전 경애해봤자 별로 짭짤하지가 않네 하고 둔전을 폐지하고 몽골군들을 돌아오라고 귀환을 시킬 때,
몽골군하고 혼혈된 여자들하고 그 애들까지 다 같이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못 끌고 가게 하려고 충유랑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지방으로 이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는데, 그때 장순용이 가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는데 거들고, 이제 이후에 이제 그런 식구들이 안 끌려가게 하는데도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려에 20년을 살았다고 치면은 10년 동안은 고려를 매우 힘들게 하고, 근데 이후 10년은 또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영화는 적도 없고 영화는 동수도 없다 뭐 이런 것이 진부한 말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했던 고려 정부로서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고려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고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했던 측면이 또 없지 않았던 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고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시기 한반도를 찾았던 외국인들의 존재 양태 중 하나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이건 관료들인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상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넘길게요. 그 환리길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은 뭐 고르지스 또는 지와르지스, 발음이 좀 불분명한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동행성이 1270년대 말에 세워집니다. 근데 원제국 안에 있던 다른 행성들은 위부터 아래까지 관료들이 다 배치가 돼요. 승상이 있고 평장사가 있고 뭐 좌승 우승이 있고 다 하는데, 고려에 설치된 정동행성만큼은 예외적으로 고려왕 충렬왕만 승상 만들어놓고 나머지 관료들을 임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행성이 정식 행성이 아니었고 일본 정벌을 위해서 고려 물자들을 뜯어내는 데 필요한 고려왕의 협조 정도 얻어내면 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었던 좀 반쪽짜리 행성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후에 갑자기 1299년에 갑자기 그 행성 조직 체계 내에서는 2인자 넘버2에 해당되는 평장사 자리에 요 환리길사가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일대 파장을 일으킵니다. 왜냐면은 긴 얘기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명함이 있어요. 일단 명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 고려 정부가 사실 이 나라가 박살난 상태 전후 후유증을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국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를 일단 구축하는데 모든 신경 쓰다 보니까 사회개혁을 하나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이제 상태에 무감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컨대 한 동네가 있어요. 10집이 살고 있어. 근데 몽골 침공으로 이제 9집 도망가고 한 집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세금은 10집 한테서 거두는 세금을 계속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집도 못 견디고 한 집마저 도망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려 정부가 먼저 이렇게 동네들을 이제 다 추가로 아작을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고려 당시 형벌이, 이 부분은 지금 좀 애매한데, 형벌이 가혹했다는 얘기를 이 환리길사가 해요. 오늘 같으면 삼심제 같은 것도 없이 그냥 한번 듣고 이제 이렇게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잡아 족치고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 사람이 지적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와서 한마디로 몇 가지 고려 정부가 미처 캐치 못하고 있던 거, 바빠서 못하고 있던 거를 이제 똑똑 집어가지고 시켜요, 고려 정부한테. 그러니까 그 실제로 보면 고려 정부가 이제 일부 지역에 세금을 경감하고, 그 다음에 지방관을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방이 이제 낙후한 지역들은 그 옆에 있는 좀 나은 지역에 병합을 시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기여를 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결정적으로 고려의 신분제도를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양인과 천인들이 혼인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아들, 딸이 나오면 그 좀 신분을 뭘로 해야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양인이고 어머니가 천인이면 이걸 양인을 만들어야 돼, 천인을 만들어야 돼. 고려는 원래 다 천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원제국의 당시 법전에 따르면은 일부 경우는 양인이 되고 일부 경우는 천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제국 내에서는, 애를 양인으로 만들어도 되는 상황에 해당되는 송사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지가 그걸 많이 또 맡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소문이 제 와가지고 양천 교혼 커플의 애는 다 양인으로 만든다 하니까 이제 고려왕이 이제 완전히 그냥 꼭지가 돌아가지고 서슬 퍼렀던 쿠빌란트 가가지고 이제 막 항의도 막 하고 결국엔 쫓겨나요, 환리길사가.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양천 교훈 소송을 천인으로 만들던 고려의 관행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사실 현대인의 눈에 볼 때는 이렇게 마뜩찮게 보이거든요. 예, 그 부분을 부정했던 헐리길사의 일이라면 그건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당시인의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당시인 전통을 교란했던 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뭐이 사람은 같이 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굉장히 온후해요. 그래서 와서 뭐 이제 고려의 뭐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기보다 유학적인 개혁을 권고하고 통치 노하우도 전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고려한테 우호적인 일을 했던 경우여서 물론 이런 경우들은 좀 예외로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고려인들 못 살고 그랬던 관료들이 뭐 70%라면은 이제 이런 경우들이 30%다. 이제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30%라도 있는 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70%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고려인들이 나중에 이제 이건 좀 아직은 13세기 말 상황이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리게 될 14세기 전반의 상황을 고려인들이 주도적으로 갖고 나가는데 발판이 될 동력을 고려인들이 이런 사람들 이30% 이상 이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고려에 와가지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그 행보를 보였던 게 우리가 지금 살펴볼 가치가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회회인들인데요. 그 아까 이제 종교적으로 무슬림,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출신 위구르족들인 경우들이 많다는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그 저기 나와 있듯이 회골인, 저거는 이제 위구르를 바로 그 한자로 가차한 경우이겠죠. 근데 이 회회인들이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을 오가면서 크고 작은 상단들을 구성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아시아 현지는 물론이고 이제 그 양쪽 끝인 중국과 이제 이슬람권 간의 이제 중개무역도 뭐 매우 오랜 기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 그다음에 여기저기 각종 여러 현지 지역들과 관련된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꿰뚫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떤 경로로 제국의 무역을 좌우하는 사람들로 거듭나느냐, 그게 이제 바로 그 이제 이것도 역설인데 몽골족들이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정주 지역의 경제를 경험을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 거두는 것도 이제 이 한인들한테 배워야 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 같은 거, 특히 이제 한족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제 모두 당시 여진 금나라의 그 한인들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제국 내부를 다스릴 수 있는 정보들은 이제 중국의 정주민이었던 이 한인들한테서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몇년 굴려 보니까 중국을 엄청나게 많은 물화 재물들이 이제 몽골 이 귀족들과 관료들과 황제 황실 인사들의 손에 이제 떨어지는데 이거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다 팔면은 엄청난 돈이 될것 같은데 또는 이걸 은을 가져가서 저 해외의 값진 보화들을 더 많이 사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가서 무역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건또 단기간에 익혀지는 게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워낙 능란한 상인들을 이제 위촉을 섭외를 해가지고 또는 포섭을 해서 이 원제국 정부 또는 원황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대행상인으로 뭐 나쁘게 말하면 부려먹고 좋게 말하면 이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국의 고위층과 이 위구르 또는 이제 다른 또 중앙아시아 상인들의 범층이라고 할수 있을 회회 상인들 간에 아주 커다란 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국에서 제국이 투자자가 되고 이 상인들이 이제 이렇게 대행 상인이 되어서 제국의 각종 물자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팔고 그에 상하는 이윤을 획득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몽골 투자자들한테 원금과 이식을 돌려줘야 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자기들도 이제 치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된 거대한 무역 조류가 뭐 이른바 실크로드 무역의 또 다른 변형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걸 훨씬 더 상회하는 규모로 전개되었던 무역을 우리는
당시 이 회회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오랜 세월 운영해 왔던 그 작은 상단의 이름을 따가지고 오르탁 이라 별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오르탁 무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 요 13-14세기 중국과 아랍권을 묶는 거대한 이제 무역이었던 거죠. 그다음 그 무역을 바로 이 회회인들이 지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이 회회인들이 그 온갖 지역에 출몰을 하는데 한반도에도 안 나타날 수가 없죠. 한반도에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노골적으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문학작품 쌍화점에 이미 그 회회아비가 나오죠. 근데 이제 물론 쌍화점에 이제 네 개 연을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수작을 부리는 남성과 이제 당한 여성 간의 이제 대화 내용이 그 골간인데, 근데 회회아비가 수작을 부린 주체는 아니고, 회회아비는 그 수작이 벌어진 공간, 이 네 개의 연이 각각 이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뭐 우물가, 절, 그다음 술집,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회회아비가 운영하는 쌍화 가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참 웃지 저 하다 왜 이게 나머지 세 연은 고려인들이 자주 드나들었을 일상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네 번째 연의 공간도 분명히 그러한 특질을 지녔기에 해당 연의 공간 배경으로 설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회회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나 이제 이런 짐작을 하게 하고요. 물론 이 회회아비가 팔았다는 쌍화가 이게 떡인지 만두인지 보석인지는 지금 사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최근 나도 쌍화점이라는 영화에서는 떡으로 나왔었지만 만두란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라고 이제 읽으면 이제 보석을 지칭하는 이제 몽골어류 계통의 언어에서 쓰이는 단어라는 썰도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오르탁 무역이라는 것의 규모와 이제 그 활발함을 생각하면은 회회인들이 들어와서 만두를 팔고 있었을까 조금 의심스러운 점은 있는데, 근데 뭐 만두 파는 사람도 있고 뭐 떡 파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준비한 버섯 파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냥 좀 이해를 할 따름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회인들이 그 노래만 나오는데, 노래는 사실은 이제 다른 경로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그러면 고려사라는 정식 공식 사료에는 안 나오냐? 첫 번째 70년대 이제 이 진주를 채굴 하겠다고 제주도에 회회인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제 고려사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오르탁 무역에서 파산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요즘 말로 치면 뭐 주식거래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하이리스크 거래인 것이, 그러니까 아까 뭐 물론 원 제국이 이제 정말 세계의 절반 정도를 한꺼번에 먹게 되면서 세계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을 이제 연결하게 되었고, 연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걸 전체에 다 포괄하게 되었고, 따라서 동쪽 끝과 서쪽 끝을 오가는 게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쉬워지고 안전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위험이 있는 건 맞고, 또 아무리 스킬이 있는 상인도 가끔가다 사기를 당하기 마련이니까, 이렇게 무역을 하러 갔다가 온갖 상황을 다 겪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만약 그래서 갖고 간 물건들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갖고 간 물건들은 잘 팔았는데 그 산 물건들을 갖고 오다가 그걸 뭐 도적한테 뺏기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와서 몽골 귀족들하고 정부 고인사들한테 돌려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튀어야죠. 그러니까 그때는 튀는데 이제 중국을 못 가니까 이제 여기저기 가는데 이제 제일 가기 손쉬운 곳이 이제 한반도인 거죠. 고려사 기록에는 이게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원제국 황제가 조서를 하나 보내요, 고려에. 그래서 지금 최근 몇십 년 동안 이제 우리 몽골 황실과 정부한테서 투자를 받고, 그러니까 채무를 졌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채무를 이행을 안 하고 도망친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다. 혹시 너네 나라에 가 있으면 보내라. 안 보내면 니들 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보면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특이한 게, 저거는 이제 원제국 법전에서 발굴된 사례입니다. 몽골인들이, 몽골 제국이니까 몽골인들이 제일 힘센 사람들이었을 것 같죠. 근데 일반 몽골인들은 또 안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몽골인들은 이제 이 정주 내륙 한지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엄청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몽골인으로서 이제 몽골 고위 관료들한테 세금도 내야 되고, 세금 내다가 이제 세금 못 내는 경우들이 있죠. 세금이 또 과했으니까. 그럴 경우 세금을 누구한테 빌려서 내야 되는데, 이 고리대 상인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회회인들이 또 당시 중국에서 그렇게 고리대금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들한테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이제 인신이 이제 구속이 돼 버리고. 근데 이때 재밌는 일은 아니고 이제 비극이긴 한데, 그 사실 이때 이제 그 동유럽과 이제 아프리카, 그다음 이슬람권, 그다음 중국 북부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노예 무역이 이제 왕성하게 유지가 되고 있던 상황이. 뭐왜 그러냐면은 몽골 제국의 칸국들이 많죠. 뭐 킵차크 칸국, 차카타이 칸국, 그러니까 우구데이 칸국, 뭐 그다음 일칸국, 일칸국이 이제 이란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들이 서로 칸국들끼리 싸우고요. 또 칸국이 또 칸국의 인근에 있는 세력들하고 막 싸우고 하다 보니 군사력이 상시적으로 요망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노예 무역이 매우 핫한 무역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런 몽골 노비들을 이제 조달하는 곳으로 이 회회 몽골 노예 상인들이 이제 눈독을 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몽골인들이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노비가 되어서 반출이 되고 이제 뭐 하여튼 저기로 막 팔려 나가는데, 그 몽골 노예들을 실은 배들이 이제 고려에도 막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회회인들이 여러 이유와 상황에서 한반도를 방문을 하는데, 그 단순히 무역도 물론 하고, 다만 이제 그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공경을 피하기 위해서 오거나, 아니면 일반 정상적인 상품 거래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무역에 종사하다가 어떤 여정의 동선상 이제 한반도에도 들르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회회인들이 많이 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회회인들의 주요 활동 공간이었던 동서 세계 간 교역을 가능케 한 기반으로서의 무역 네트워크에 한반도가 좋든 싫든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전에는 좀 없었던 부분인 것이, 이전에는 중국에서 많은 상인들이 이제 중국 동남연안 해안에 이제 여러 항구들을 이제 발판 삼아 이제 외부와 거래를 하는데, 천주나 상해 이런 곳들은 주로 이제 더 멀리 가는 곳, 이슬람권으로 가는 상인들이 이제 출항하던 항구들이고요. 닝보, 영파 정도가 이제 한반도 또는 일본하고 무역하던 상인들이 이제 출항하던 곳이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제 우리로서는 그 기분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동서 세계관 교육에서 한반도가 조금 비껴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는 좋든 싫든 이제 그 무역권에 끌려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경우 이제 침탈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 이제 왜냐면 저그 고려대 유학자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고려인들을 상대로 또 벗겨먹지 않았으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피해라고 할수 있겠으나,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부분에 이제 고려 상인들이 또그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면서 그 한반도가 이제 그런 네트워크에서 비껴나 있었던 고려 전중기에는 가지 못했던 지역들까지 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화면에 지금 적힌 얘기이고요. 다만 이제 밑에 절반은 좀긴 얘기를 짧게 드리면, 제가 이제 무역사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견해서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박사까지 받았고. 근데 하다 보니 저도 이제 한국인인지라 자꾸 이제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뭐 요즘 많이 말하는 그 국뽕에 준하는 이제 정서를 자꾸 저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좀 냉정하게 마음 먹어야 되겠다. 이때가 한반도인들한테 새로운 변화이고 한반도인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은 분명하지만, 이게 뭐 한반도인들의 힘으로 가능해진 것은 아니고 또한 어떤 부수적으로 발생한 소득이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상인들은 한반도의 존재를 잘 몰라요, 이 시점까지는. 근데 원제국이 이 여러 몽골 황제들이 있는데 다들 좀 성격들이 달라요. 변덕스러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사람이 변덕스럽다는 게 아니라 이제 무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열린 무역 좋은 것이야 하면서 이제 무역을 적극 진흥하고 지원하는 황제들이 있고, 무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 온갖 쓸데없는 물건들은 막 들어와서 고가에 팔리고 백성들의 물건이 뺏겨서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게 너무 싫은 황제들은 이제 단속을 하고 중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자에 해당되는 황제들이 황위에 앉아 있으면 이 외국 상인들이 중국하고 거래하는데 매우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제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어디 주변 외곽 지역에서 계속 좀 이렇게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며
중국과의 거래가 불분명해지고 불편해지면서 발생했던 손실들을 뭐 일부라도 보전을 받으려는 심리에 인근 지역들을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한반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로서는 이제 그런 어떤 역설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한반도를 방문하게 된 상인들이 제공한 기회를 누리게 되었던 셈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보는 것도 이 시기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인 관련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때 온 사람들이 육로로 이제 이 위구르 상인들만 온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인도 지역에 인도 이제 이게 보통 아대륙이라고도 하는데 그 반도처럼 돼 있죠 세모꼴로 동남부에 이제 동남 해안을 코로만델 해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촐라라는 왕조가 있었고 그 촐라라는 왕조 아래 마바르라는 이제 조그만 정치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진주의 산지이고 매우 유명한 무역 거점입니다. 근데 우리 사료에는 이제 마팔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에서 그 자기 나라 국왕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재상 하나가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해와가지고 천주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덜컥 충선왕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인도 토산 직무를 선물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거 이제 1298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30년 뒤에 이제 1331년에 이란 지역에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일칸국의 마지막 술탄이 아부사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고려사하고 원사에는 이제 불세인, 보세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려사에 이제 보면 서북 보세인이 충혜왕한테 선물했다는 게 서북 보세인 누군지 연구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한데 아무도 몰라. 근데 서북 지역은 서역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보세인의 보는 이제 아부의 아는 이제 이렇게 발음상 잘안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 사람이 또 와서 충혜왕한테 또 선물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시기에 고려 왕을 접촉한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일인데 왜 갑자기 생겼을까? 이제 아무래도 회회인들의 활동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제 한반도의 존재가 좀 외부에 알려지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전에 비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국왕들, 관료들, 그 다음에 상인들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국왕들은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혼혈 국왕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렬왕의 경우는 뭐 혼혈은 아니었지만 이제 최초로 원헌제의 부마가 됐고요. 이 부마가 된, 고려왕이 부마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가끔 초기 연구자분들이 고려가 부마국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부마국이라는 제도는 사실 없습니다. 이제 몽골 황제의 부마가 된 자가 일종의 속령으로 거느리던 나라가 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텐데 근데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동 행성이 승상이 되었고 일본 정부를 동원되었고 선제적으로 몽골식 호북과 변발을 도입하는 오지랖을 보였고 그다음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황제의 사위가 되니까 사실 수하가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뭐더 고약하게 보기를 치면은 이제 인척상으로는 이제 원황제의 수하가 되고 정동 행성의 승상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행성이라는 게 일종의 지방 제도상의 최고 단위거든요. 우리로 치면 도 같은 거예요. 최고 광역 단위인 셈이죠. 그리고 이제 그 최고 광역 단위의 승상들이 다 이제 지방관으로서 이제 몽골 황제를 섬기는 외관이 되는 것인데 고려 국왕은 이제 인척상으로 황제의 사위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제국 지방제도의 일부분이 되면서 일개 지방관으로 격화돼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두 부분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은 당연히 아닌데 여기에도 사실 우리가 이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뭘 이제 적과 뭘 교섭을 하려고 해도 일단 만나줘야 교섭이 가능하고. 만나주더라도 좀 오래 만나줘야 교섭이 가능하고, 좀 오래 만나주더라도 이제 이렇게 오래 만나준 다음에 약속을 지켜야 그게 중요한 건데, 이제 오래 만나준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입닥 씻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충렬왕이 이제 원황제한테 사신을 보내고 뭘 호소를 할 때, 제국의 반응이, 이 통혼을 하기 전과 후, 승상이 되기 전과 후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연회를 하더라도 황제가 있으면 뭐 오늘도 의전상 그렇겠지만 이제 핵심 인물이 있으면 핵심 인물한테 가까이 앉으려고 다들 이제 애를 쓰기 마련인데 몽골 황제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새로운 신분들을 받은 다음에 뭐 원 황제로부터 뭐 네 번째밖에 안 될 정도로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후에서 이제 속삭속삭하면서 이제 그 고려의 민원을 제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원하는 걸 얻어냈겠죠. 실제로 1278년 충렬왕이 즉위한 지 4년 만에 또 통혼한 지 한 3년여 만에 가가지고 각종 양허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국이 고려의 호구자료 내놓으라고 했던 육사 이행 요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다루같이 다 철수시켜. 몽골군 다 철수시켜. 그 다음에 호구자료 니네 호구 니가 관리하면서 다 이제 놓아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큰 외교 성과죠. 그런 부분이 좀 사실은 이제 이 충렬왕이 원했던 건 아니겠지만 언급결에 받아든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게 당시 현실입니다. 충선왕은 이제 뭐 더하죠. 이 사람은 아예 그냥 보통 혼혈도 아니고 그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몽골 황제 쿠빌라이의 외손자예요. 충렬왕은 결혼하면서 이제 권위를 이제 부여받았지만 얘는 태어나면서 권위를 부여받고 태어난 거예요. 하다 그날 이 사람은 이제 총 50년을 살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고려에 안 오다 보니까 오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를 다스린 관심이 없었던 진짜 몽골 황제와의 인연을 이제 가지고 평생 논일던 한량 아니냐 이런 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왜냐면 그 1275년생이고 한 10살 되기 전에 중국에 건너가고 계속 국왕 수업 받다가 자기 어머니인 그 몽골 공주가 1296년에 사망을 해서 잠깐 다시 돌아옵니다. 조문한다고 다시 돌아가요. 그 다음에 98년에 와서 고려 국왕이 처음 됐는데 그게 24살이죠. 1년도 못하고 쫓겨나서 다시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에 또 10년 있다가 아버지 충렬왕이 사망을 하니까 1308년에 다시 고려 국왕으로 복위를 했는데 복위하자마자 또 돌아가요. 중국에 5년 내내 있다가 원 황제가 야 너 이제 그만 가 하니까 안 가고 싶은데요. 안 가면 안 되지 않겠니? 그때 이제 고려 왕이 또 왕위가 하나 더 있었어요. 오늘날 요심적 심양 지역에 분봉지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심양왕 또는 심왕이라고 부르는데 한 왕이 두 왕위를 갖고 있다는 게 이제 또 음해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충선왕이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심왕위 내려놓고 그냥 고려로 복귀할 것 같은데 고려 왕위 유지하면서 근데 이제 충선왕이 이제 결정을 내린 게 둘 다 버리겠다. 자기 고려 왕위는 자기 아들 충수광한테 주고 자기 심 왕위는 자기 조카한테 주겠다고 해서 다 털어버리고 양위하고 양위식 보러 고려에 잠깐 들어왔다 또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지경이니 이제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제 오해를 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재위 기간, 그러니까 일단 몸은 중국에 있지만 이 복위 연간이라고 우리가 흔히 지칭하는 그 1308년부터 13년까지 5년을 보면은 고려 안에 안 바뀐 제도가 없어요. 이게 뭐 군사제도, 지방제도, 정치, 재정, 의례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요. 이런 것들이 충선왕이 설계하고 충선왕이 지시했다고 다 사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바뀐 것들을 보게 되면은 또 매우 묘한 게 좀 이따 말씀드려야 되겠네. 뭐 지금 말씀드리고 나중에 말씀 안 드리면 시간이 절감이 될 테니까. 이 사람이 아까 왜 제가 새로운 국왕들의 새로운 개혁이라고 잠깐 썼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충선왕이 대표적인 케이스인 게 이 원제국의 방식과 원제국의 지향들을 일단 도입을 해요. 어찌 보면 이제 그냥 독자적으로 개혁을 하면 되지 왜 저기 제국의 정책 지향, 제국의 뭐 노선 이런 걸 받아들이냐. 어떤 뭐 몽골 관습 같은 게 한족 한법적인 가치로 이제 통치되어 온 고려인들의 상황 개선에 뭔 도움이 되었겠느냐 싶을 수 있지만 그게 뭐 예상치 못한 방법론이어서 이제 그 개혁에 저항하던 기득권자들의 허점을 찌르거나 아니면 고려가 그동안 오래된 관행 때문에 그건 안 돼 하면서 안 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제 몽골 관습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한 결과 제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개선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충선왕이 이제 국정에 관심이 없는 이제 한량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려의 역사에도 생각보다 빠삭하고 뭐 이런 그 파면 팔수록 이제 몰랐던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인물인데, 최근에 뭐 이 충선왕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읽어봤더니 연애 소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데, 또 그걸 아주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뭐 더 실망할 것도 안 봤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예,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역시 이 시기에서 예상하기 어려우셨을 또 다른 특징인데, 이제 전통 구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아까 쌍화점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쌍화점이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려왕 충렬왕이 일단 뭐 수도도 개경으로 돌아왔고, 이제 그 자기도 황제의 부마가 됐고, 이제 고려 그래서 이제 얼추 이제 원제국과의 관계는 형성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나라를 이제 더 안정된 반석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나라의 문물도 이제 좀 발전시켜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제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충렬왕이 이 고려 전중 후기를 통틀어가지고 음악에 매우 관심이 많았던 고려 왕들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음악으로 정사를 시도했다는 신란을 몽골 자기 와이프한테 들을 정도로, 근데 이제 1270년대는 이제 향악이라고, 그러니까 뭐 저기 고려사에는 이제 그 민속할 때 속자 써서 소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향악 민요가 원형인 그, 그러니까 민요들을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 가사를 가공한 다음에 이제 연주를, 이제 공식 행사에서 연주를 하는 거죠. 그 중 하나가 쌍화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쌍화점, 쌍화점을 뭐 연주해서 뭐 당시 어떤 효용이 있었길래 그랬으니 궁금했는데, 뭐 일단 제가 지금 짐작하는 것은, 당시 이제 뭐 회회인들이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인들이 이제 몽골 제국에서 이제 고려인들한테 이것 새로 써 하고 떠미는 것들이 있고, 또 고려 정부에서 필요해서 이제 새로 받아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제도와 물품의 문제라면 이제 무엇보다 사람들이 막 쏟아들어오니까 이제 고려인들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니까. 고려인들이 뭐 중국인들은 익숙하죠. 근데 회회인들하고 몽골인들은 얘들은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좀 새로운 종족인 거예요. 그래서 고려사회가 매우 좀 불안했을 법한 시기에 그 이런 민요, 익숙한 곡조를 가진 민요를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당시 이제 그 요즘 뭐 다원화 사회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일부러 이제 외국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배경으로 한 연까지 삽입을 해가지고 이제 돌리면서 이제 좀 안심을 시키려고 한 건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고요. 이후에는 이제 좀 그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더 이상 그게 이제 고려인들도 적응이 되고 원제국의 관계도 이제 더 이상 제침공의 우려도 할 필요가 없게 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제 뭐 백성들을 이제 좀 안심시키는 그런 식의 음악 정책보다는 이제 어떤 이전의 중국 고대 왕조들의 태평성들을 이제 노래하면서 고려도 거기서 추구하는 그런 맥락의 작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당악 종류, 당악 범주의 곡조로서 태평곡이라고 불렸던 곡으로 좀 사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 충선왕이 있는데요. 예. 충선왕은 사실 아까 이제 또 뭐 국정에 관심 없는 한량이라는 오해도 받았지만, 또 한 가지 오해가, 이게 최초의 혼혈 국왕이다 보니 몽골피가 들어있는 사람이 그 이전 순수 고려인들에 비해 순수 고려 국왕들에 비해서는 고려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다를 거다. 그래서 고려에 대한 애정도 적을 것이고 고려에 대한 어떤 절박한 마음도 적을 것이고, 실제로 어떤 관료의 문집을 보면 충선왕은 신제를 받아들이는데 매우 그 아주 급했다. 신제가 이제 중국 제도, 몽골 제도, 제국 제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거는 맞으니까 그건 맞는 표현입니다. 문제는 이제 나머지 한쪽, 고려의 전통 제도에 대한 관점은 어땠을까인데, 지금까지의 통념은 이제 고려 쪽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 제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복구를 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조금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고려의 구제 중에는 사실 중국 구제가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문명이라는 게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한반도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다 이제 중국 문명을 일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려의 백관제도 중국식 백관제도입니다. 고려의 옷
뭐좀 다듬어지긴 했지만 역시 중국 요즘 좀 중국하고 고려 우리하고 한복 가지고 이제 갈등 벌어지니까 지금 말 조심해야 될것 같긴 한데 복식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복식은 빨고 하여튼 고려의 문물 중에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옆에 몽골 원제국이 아까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왜그 초원지대 몽골 쪽이 처음 중국이 들어와서 이제 이 중국 지역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모든 제도와 전범 같은 것들을 한인들한테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틈타가지고 여러 한인 유자들이 쿠빌라이를 비롯한 몽골 황제들한테 접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좀 웃자고 한 얘기고 이제 이렇게 등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쿠빌라이로서도 이제 그런 유자 관료들을 이제 많이 등용을 해서 많이 배우고 해야 자기도 이 전체 제국을 다스릴 수 있을 뿐더러 또 이제 유자들에 대한 존중의 모습도 보임으로써 이제 백성들의 지지도 얻고 그런 복합적인 의도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 한인 유자들이 쿠빌라이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중국 고제와 구제를 복구하셔서 그걸 토대로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주입을 시켜요, 쿠빌라이한테. 그러다 보니까 원제국 정부 초기에 몽골 쪽이 세운 제국과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구제에 대한 숭앙이 엄청나게 강해요. 근데 고려 충선왕이 보기에 고려 전통 제도 중에는 정말 중국과 무관한 전통도 있고 중국적인 제도를 받아들여가지고 고려 걸로 만든 중국형 고려 제도도 있고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 첫 번째 걸 살린 게, 두 번째, 그러니까 중국을 받아들여가지고 고려화한 중국 구제 이꼴 고려 구제를 복구한 것이 첫 번째 이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구제와는 좀 관계가 없지만 전통 관계가 없이 좀 더 고려 고유의 제도라고 할 수 있을 부분들을 복구한 게 두 번째인데 태묘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태묘가 원래 이제 원래는 일곱 개의 시간이 없어가지고 왕들을 이제 고려 전성기 때는 왕 신주를 아홉 개를 모셨어요. 태조 왕건걸 포함해가지고 보통 그게 황제국 체제입니다. 그리고 황제국 체제에서는 아홉 개의 신주를 모시는데 그 신주별로 신주를 그 세 개의 밝을 소자 써가지고 소, 그 다음에 화목할 목자 써서 목, 이게 이제 그 신주의 레벨에 대한 표식이에요. 그래서 창업주가 있고 세 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두 명이 이제 한 소를 점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소, 세 개의 목, 그 다음에 이제 창업주라는 일곱 개의 묘수를 토대로 아홉 분의 신주를 모시는 게 황제국 체제예요. 종묘의 황제국형 종묘 체제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몽골 침공 때 불타버려요.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고려인들이, 그러니까 충선왕이 보기에, 아, 이걸 이전에 칠묘 구실제로 만들었다가 이제 원 황제한테 야단을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감히, 원 황제의 부마. 다스리는 나라에 불과한 고려 한반도가 어찌 원제국 정부가 운영하는 칠묘 구실형 태묘로 태묘를 만들려고 하냐는지 야단 맞기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차여차 해가지고 원제국의 제도를 응용을 하되 그 하다가 지금 말을 유학을 하려니까 지금 말이 의미가 안 통할 것 같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묘수는 다섯 묘로 줄였어요. 근데 그 협실이라는 거를 원제국 정부 내에서는 협실을 쓰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려가 갖다 써도 이제 야단 안 맞을 부분이었는데 그걸 갖고 와서 양 옆에다 양 설치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아홉 개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이 원래 태조 왕건은 신이 제일 서쪽에 있었지만 이걸 이제 원제국 제도로 따라서 중앙으로 옮기되 서쪽 협실에다가 이제 고려가 왜 불천지주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 종묘에서 대수가 넘어가도 안내 보내고 영원히 모시는 그 공업이 있는 주, 그 신주들. 고려에서는 그 태조의 아들 해종하고 고려 거란 전쟁에 나오는 현종 두 명이 이제 불천지주입니다. 그 두 명을 이 서쪽 협실에 모셔가지고 서쪽을 높이는 고려의 전통을 또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충선왕이 이렇게 좀 묘를 발휘해가지고 태묘를 복원하고 나니까 그 복원된 태묘의 모양새가 안에 고려적인 원리와 제국적인 원리가 공존하는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그 태묘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두 갈래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묘는 종묘죠. 고려 왕실로는 제일 소중한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중국 제도를 받아들여도 제일 늦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고려는 이제 받아들이고 서슬퍼런 몽골이 이제 지켜보는데도 고려적인 모습들을 안 없애고 온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충선왕이 고려도 잘 알고 원도 잘 알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공간 내에 두 개를 모두 이제 이렇게 동시에 구현을 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마인드를 갖추게 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시간 관계상 지금 요 부분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충수광은 그 아들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단군 말고 기자 조선할 때 기자입니다. 그 기자에 대한 추승, 기자는 뭐 외국인이긴 한데 사실 한반도 문명의 창시자로까지 이미 신라 말 고려 초에 벌써 한반도인들의 뇌리에 각인되었던 인물이 더 이상 외국인이냐 아니냐가 이제 문제가 아닌 한반도 문명의 상징처럼 돼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제사를 갖다 고려 준비 처음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중단돼 버렸던 것을 이 그걸 복구하고 재개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 이 시기 국왕인 충수광이 이제 복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국의 제도와 권위를 활용했던 사례들이어서 아마 혹시 지금 유인물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아마 읽어 보시는 것으로 가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건 공민왕 얘기인데요. 아까 공민왕이 이제 왜 반원 군주로 많이 불리지만 그렇게만 보면은 좀 미비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학계에서 제 선배하고 논쟁을 한번 세게 벌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도 이제 당연히 이분이 이제 뭐 저보다 더 이제 권위자이신데 이분은 이제 공민왕 뭐 반원 군주로까지 말은 안 해도 공민왕이 이제 그 개혁이 매우 의미가 크다고 이제 봐오신 분이고 그 개혁의 방향은 반원적이었다고도 보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반원 개혁은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만 이제 공민왕의 개혁을 폄하한다고 오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면 논쟁을 몇 번 했는데 그래서 이왕 가가지고 그렇다고 지면으로 이렇게 후배를 까는 게 어딨냐고 제가 이제 좀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민왕을 폄하는 전혀 아니었고 다만 공민왕이 이제 이루었던 많은 업적들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개혁들을 얻어낸 방식은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그 방식은 원한테 칼을 겨누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원을 구슬르고 달래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원하는 걸 얻어내었다면 그것은 뭐 아무리 방식이 우리가 보기에 좀 덜 호화롭고 덜 화끈했다고 해서 폄하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왕이 이때 이제 몇 가지 정동행성에 파견될 관원들을 고려왕이 추천을 하면 몽골 황제가 임명을 한다는 그 딜이 사실 세주 쿠빌라해하고 충렬왕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거의 이제 형해화 됐다가, 공민왕이 그거를 복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직전에 이제 그 고려왕의 권위를 위협하던 기철, 그 기황후의 오래비죠. 기철을 이제 제거를 했거든요. 근데 기철이 바로 정동행성 내에서 정동행성의 관직을 매개로 이렇게 권력을 획득하고, 공민왕도 위협했던 사람이어서, 공민왕 보기에 기철을 잡아 죽인 거는 부족한 거예요. 정동행성 내에서 이제 일할 관료들 누구를 들여보낼 것인가 그 선에서부터 본인이 통제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천권을 복구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고려에 들어와서 이제 일본 정벌 당시에 고려에 배치됐던 각종 만호부들이 이제 뭐 오늘날 마산적인 하포, 그다음에 이제 전라도, 그다음에 제주도, 그다음에 서경, 평양, 그다음에 이제 개성 여러 군데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이때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군사단위라기보다는 이제 고려인, 부패한 고려인 세력들이 오히려 들어가서 이제 중동하던 단위로 변질이 되어 있는데 얘들도 다 이제 폐지를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이제 원왕실이 자꾸 고려 물자를 증발을, 그러니까 또 이 시기 갑자기 또 증발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중단시키고 싶고 상승총관부 다시 찾아오고 싶어.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위에 두 가지는 일단 당시 세조 쿠빌라이가 약속을 한 부분인데 왜 안 지키니?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쿠빌라이가 설치한 것도 아닌 만호부들이 자꾸 이제 날뛴다. 그러니까 당시 쿠빌라이는 원제국 정부 내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른 존재입니다. 오늘 몽골 가셔도 칭기스칸하고 쿠빌라이 두 사람이 이제 거대한 광장 양쪽 끝에 두 사람의 동상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칭기스칸은 창업주이지만 쿠빌라이는 제국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집대성한 군주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국에서도 쿠빌라이는 함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쿠빌라이 때 있었던 일들이 포장이 돼가지고 그 성스러운 가르침에서 성훈 또는 확정된 헌장에서 성헌 이렇게 이제 대대로 이제 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료도 그러니까 근데 황제하고 관료가 싸우는데 황제와 관료도 뭐 시키려고 하면은 근데 관료가 말을 안 들으면 야 이거 이걸 저기 쿠빌라이의 유훈이야 하면은 관료가 말을 안 들을 수 없고 황제가 뭘 하려고 하는데 뭘 하려고 하는 건 이제 관료가 막아야 되는데 황제가 말을 안 들을 때 관료가 이제 아예 세조의 성훈에서 벗어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먹힐 정도로 이제 세조의 위상이 대단한데 공민왕이 바로 이제 그런 세조의 권위를 들먹이면서 이제 원하는 걸 얻어내었던 사례가 이제 1356년 공민왕의 개혁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어서 개혁의 성과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뤄낸 방식, 그 교섭 방식이 매우 창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꺼냈습니다. 관료 부부는 이건 아까 이제 원제국 황제한테 타이틀들을 받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충성을 바칠 대상이 고려왕만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는 이제 절감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원제국 내에서 관료 생활을 할 수 있는 경로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활동 반경과 이제 그 대외관의 확장을 관료들이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저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원래는 고려 관료들이 이제 뭐 별명을 삼을 때 본인의 이제 관직 가지고 근데 내가 찬성 사면은 내 성씨가 이씨면은 어이 이찬성 이렇게 불리고 또 남도 이제 어이 김판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는 이제 원제국 황제가 내려준 타이틀을 활용해서 이제 자칭 타칭 별칭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이제 한 가지 사례이고요. 요거는 이게 고려 관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관료들이 모두 원제국으로 뛰어나간 건 아니었거든요. 고려 내에서 이제 계속 다스려야 되니까 근데 고려 내의 정사는 또 이 제국법으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의 경제 전통, 관습, 생활 방식 이런 것들에 맞게끔 법이 설계가 돼야 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처벌의 근거로 인용이 되기도 하는데 고려의 토양과 제국법은 워낙 다른 문물 체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보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관료들이 아무리 원제국이 좋고 그쪽이 확확 넘어가더라도 고려법이 제국법이 고려에 적용되는 것만큼은 막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당시 13세기 후반, 14세기 전반 고려를 살았던 사람들 치고는 가장 원제국에 접촉이 많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조인규의 경우는 이제 통역관이죠. 그래서 신분은 매우 미천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현달한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원제국의 초기 교섭을 주도했던 사람이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이제 원제국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이제 좋게 평가하는 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고려의 많은 것들을 지켜내었던 점에 대한 칭송으로 이 사람의 묘지명이 작성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가정 이곡의 경우는 이제 역시 그 많은 고려 관료들이 제국에 가서 지방관 생활을 하는 이제 관직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지방에 마이딴 관직만 받아요. 근데 이곡이 유일하게 중앙정부에서 그것도 문한직을 받아요. 그래서 고려와 원제국 양쪽에서 일약 유명한 인물이 되는데 이 사람마저도 고려법이 죄송합니다. 제국법이 고려에 적용되는 건 무리다. 포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게 후손들이 선조 때 일을 잘 모르고 이제 과거를 쉽게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의 전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리길사라는 사람이 이제 고려에 들어와서 뭐 이런저런 조언에도 하긴 했지만 그 고려 신분 문제 건드리는 바람에 이제 벌집을 건드려서 쫓겨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충렬왕하고 관료들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울분을 토해요. 어떻게 우리 고려의 오랜 관습을 존중 안 하고 와서 이제 함부로 오자마자 이렇게 우리 신분 제도를 건드리냐고 이제 그냥 격정을 토로하는데 최혜란 사람이 이게 반세기도 안 돼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때 어떤 말을 하냐면은 환리기사께서 오셔가지고 고려의 많은 것들 정돈해 주는 바람에 고려가 이제 좀 폼이 나게 됐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 이제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던 충렬왕이 들으면 이제 기함을 할 얘기인데
그럼 이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매우 수정주의적인 기억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 이 사람이 뭐 거의 매국노냐? 그건 또 아닌 게, 아, 이 사람이 이제 원제국에서 관료 생활을 하다가 얼마 안 돼서 돌아와요. 돌아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아, 우리나라 좋은 글들이 많은데, 제국 관료들과 문인들이 와서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이 무신 정권기, 그다음 몽골 침공기 다 불타없어져가지고 보여줄 게 없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하면서 책을 만들어요. 동인지 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남아있는 것들만 다 모아가지고, 뭐 현존하진 않습니다만, 뭐 일부는 이제 나중에 동문선으로 이제 승계가 되었겠지만, 그 하면서 이제 그 서문에다가 그 한반도인들의 문필 실력에 대한 칭찬을 계속 쏟아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글을 쓰려니 이제 중국인들은 자기 나라 글 가지고 쓰는 것이어서 쉽지만 우리는 한문 가지고 쓰려면 곱절의 노력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건 사실이다. 근데 머리는 쟤들이나 우리랑 똑같이 좋다.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은 중국인도 넘어서는 글을 쓸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당시인으로서는.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잘못된 기억과 이제 과거 전통에 대한 애정을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이제 사례여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아마 이런 경우에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의입니다. 요 상의의 경우는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제국의 법이 고려에 적용이 안 되고 이제 여전히 법적인 부분에서는 고려와 원제국이 이제 서로 분리된 상태를 유지했듯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려가 뭐 원제국의 무역권에 뭐 흡수가 되거나 뭐 고려가 원제국의 통화권에 편입이 되거나 이런 게 없이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계속 따로 굴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려인들이 이제 많은 상인들이 나가서 이제 무역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관찰 사료에는 상인들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재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문헌 중 하나가 노골대라는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아마 발음 그대로는 라오기 따이 정도가 될 텐데 이게 뭐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노를 이제 월로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기 따이를 이제 사람 또는 상인 정도로 지금 일단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경험 많은 지긋한 상인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의역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책인데요. 나중에 조선시대 가게 되면 이제 뭐 한어 노골대, 몽어 노골대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학교습서입니다. 이거를 이제 읽으면 이제 몽골어, 한어를 익힐 수 있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상인들이 사실 초급, 중급, 고급 다 하면서 차근차근 익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의 구성이 특이한 게 에피소드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고려 상인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이렇게 한반도 북변 지역에 접근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국경을 넘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여기저기 하면서 이제 총 120몇 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몽골어 또는 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만 따따따따 외우면 들어가서 이제 말은 통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내용을 보시면 이제 당시 원제국, 중국 시장 내 이제 각종 물품들의 가격,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제국 물건을 사면 얼마 주고 살수 있다. 우리 물건을 갖고 가면 어느 정도에 사준다.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아, 근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보기에 상인들이 많이 가는데 자꾸 사기당하고 해코지 당하니까 언어적인 측면에서나마 사기당하지 말라고 좀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런 책을 이제 편찬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보호해야 될 상인들이 많았다. 건너가서 활동하는 고려 상인들이 많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 당시 고려에서 원제국으로 가던 상인들에 대한 검토를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이제 뭐 매우 극단적인 시기였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고려인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관찰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나름 효과를 내어서 어찌 보면 13세기 후반하고는 전혀 다른 사회로서의 14세기 전반을 이제 구가에 나갔던 것이 이 시기의 역사로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아닌가. 그걸 이제 이그 회후인 몽골인 외국인을 테마로 한 강연을 이제 매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